네 번째 꾸어 볼게요. 지금까지 본 꾸어는요, 다 꾸어, 시간이 지나가 꾸어, 이 버스는 여기를 지나가 꾸어, 그리고 물리적으로 건너가 꾸어, 뭘 건너가 꾸어, 이런 뜻이 있었고요. 그 너무 갔을 때, 아우, 너무 갔네, 너무 갔어, 지나갔어, 라는 의미 세 가지 보셨고요. 네 번째 꾸어는요, 해박 꾸어. 나 이거 해박 꾸어. 어쨌든 뭔가를 건너가고 지나갔는데 그걸 해봤구어. 그래서 해본 적이 있다, 경험을 얘기할 때쓸수 있는 구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중국어에서 이런 용어까지 몰라도 되는데요, 동태조사라는 게 있어요. 중국어에는 동작의 상태를 설명하는 조사, 그래서 동태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거기에 구어가 포함돼요. 근데 얘는 어쨌든 조사하기 때문에요, 그 조자는 보조하다 할때 조자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 사장님이 중요하고, 꾸어는 좀 짜져 있어요. 왜냐하면 조, 보조하는 애니까. 그 성조가 없어요. 이때는 꾸어는 꾸어인데, 아까는 되게 자신 있게 꾸어, 꾸어치, 꾸어치 막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성조가 없고 꾸어, 꾸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다가 어떻게 쓰이냐면, 我们一起去过. 우리 이치, 같이 취고. 아유, 좋습니다. 한일고삼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동태조사 꾸어 보겠습니다. 워먼 이치 취고. 우리 함께 취고. 여기는 취가 중요하고요, 꾸어는 거들 뿐이에요. 간 적이 있어, 과거에 그런 적이 있고, 해 바꾸어, 가 바꾸어, 먹어 바꾸어, 함께 간 적이 있었지, 우리 함께 가봤었지라고 쓸때 이치 취고라고 쓸수 있고요. 같이 본적 가본 적 있어요라고 쓸때워 칸고니. 나는 무도회장에서, 아, 이름이 뭐더라, 워 칸고니. 내가 되게 좋아하는 여자인데 이름 모르겠다. 워 칸고니. 나는 칸, 동사가 중요하고 꾸어는 좀 짜져서 칸을 도와줘요. 워 칸고니. 이때는 무슨 뜻? 나는 칸고니. 이때의 꾸어는 본 적이 있어. 누구를? 널. 난널본 적이 있어. 워 칸고니. 어? 저 그쪽 본적 있는데. 워 칸고니. 워만 칸고마? 쨍고마? 만난 적이 있어요? 라고 쓸 때, 워 허고. 이 술을 워 허고. 이때도 허구어 약간 촌스러워요. 허가 중요하고 허구어. 워 허구어. 워 허구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유, 잘한다. 안녕하세요. 워 허구어. 워 허구어. 워 칸고니. 很好. 아, 리미님 답장 줘야 되는데 맨날 까먹네. 워 허구어. 미안해요. 워 허구어. 마신 적이 있어. 그리고 이거는 买过的人说. 여기에는 뭐뭐한 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조금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사봤어라고 하면 안 돼요. 사봤어라고 하면 안 되고 떠가 있으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렇죠, 잘한다. 买过的人说 사본 사람이 말하길, 이 물건은 어떻대, 산 사람이 말하길, 사본 사람이 말하길, 이 뜻이고요. 그리고 꾸어는 일반 지금 본게 뭐뭐 한 적이 있다, 동사 뒤에 쓰여서 그걸 한 적이 있다라고 쓰여요. 뭐뭐 한 적이 있다. 근데 꾸어가요, 이렇게 쓰일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진짜 이해 안 됐던 게, 중국 친구가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출고판마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내가 저 이제 한 점심 먹고 1시쯤 이제 수업 가거나 1시쯤 이제 일하러 가면 중국에 있는 동료가 저한테 출고판마, 출고판마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출고판마. 이걸 진짜 많이 물어봐요, 중국 친구들이. 책에는 잘안 나와요. 치고 판마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제것말 한가 받아 써보실래요? 에페이 치고 판마. 그러면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치고 판마. 밥 먹어본 적 있어? 그럼 내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내가 당연히 밥 먹어봤지. 그러니까 중국인들은요, 치고 판마,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요, 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있니가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 되게 일상적인 거, 완료 나타낼 때도 러처럼 이렇게 쓰기도 해요. 모든 동사에 다 쓰는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일어나는 되게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거쓸때 吃过饭, 我们 吃过饭, 再继续工作. 밥 먹고 공부하자, 밥 먹고 일하자라고 할때 꾸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혼용해가지고 되게 일상적인 거는 중국인들이 구어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있을 때이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할까 싶었었거든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출고 파마, 뭐 출고 판.
我刚刚吃过. 나 방금 먹었지. 我刚刚吃过. 이렇게 쓸수 있어요. 되게 자주 일어나는 일들 쓸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好好. 그래서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해되세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吃过, 먹어본 적이 있다. 喝过, 마셔본 적이 있다. 看过, 본 적이 있다. 听过, 들어본 적이 있다. 뭐 이렇게 쓸때쓸수 있고요. 내가 이 문장을 잘 이해했나 확인하시려면, 방금 했던 이걸 활용해가지고, 我买过, 뭐, 이거 바울 사봤다. 我喝过一瓶酒.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过를 발음할 때, 동사 뒤에 있을 때는 가볍게, 동사를 세게 하고, 听过,看过,学过. 나는 중국어 공부해봤어. 我学过汉语. 이렇게 쓸 때, 我去过中国. 이렇게 하는 거야. 만댕댕이님처럼. 看过,뭐뭐,吃过,听过,喝过,看过. 이렇게. 我买过 아디다스 衣服. 그만 좀 사라. 今天又买了. 그만 좀 사라. 아디다스의 衣服, 아디다스의 衣服. 다 말고 아디다스의 衣服라고 쓸수 있고, 이렇게 자기만의 문장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합동사일 때는 앞글자 뒤에, 동사 뒤에 붙이는 거죠. 留过学, 이렇게 그 유학을 해봤다. 留过学,结过婚,离过婚, 이렇게. 留过学,结过婚,离过婚, 이렇게 쓰시면 돼요. 见过面, 明白吗? 되게 좋은 질문 하시네요. 见过面,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住过那个, 머물러 봤다? 那个, 예하오, 예하오. 我吃过羊肉串. 对, 吃了很多次, 吃了很多, 吃过羊肉串.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차에 먹어봤고요. 4천대, 4년 유학하고. 吃过中国菜 쓰는 거는 좀 반칙 아닙니까? 좀 근사한 거 써줘. 留过学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做过什么? 你 做过什么? 好,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말하고 너무 비슷해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 한번 볼게요. 이 뒤에 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공부하는 김에 HSK 5급 따라도 같이 보면 좋으니까.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꾸어민.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과민하다예요. 근데 중국에서 꾸어민은요, 이게 너무 과민해서 꾸어민, 알러지가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근데 이 자체가 동사로 그냥 알러지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 꾸어민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냥 꾸어민만 쓰면 돼요. 망고 꾸어민, 망고 알러지. 저는 홍도 꾸어민이 있어요. 我有 홍도 꾸어민. 저는 팥 알러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알러지가 있으면 꾸어민 이러시면 돼요. 과민하다. 꾸어민, 과민하다, 꾸어민, 꾸어민. 알러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꾸어민. 이때도 꾸어. 뭘 정도를 지나치는 거지. 그냥 그 유별나게 꾸어민한 거. 꾸어민한 거. 이렇게 꾸어민 쓰실 수 있고요. HSK 무려 5급 단어입니다. 꾸어민. 그리고 우리말하고 똑같은 게 요단강을 건너셨어. 뭐 이렇게 하셨을 때 이렇게 이 세상을 그냥 소풍 갔다고 생각하면 세상을 이미 그냥 가셨어. 건너가셨어. 여기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좋은 추억을 만드시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过世, 세상을 떠났다 할 때도 过世이라고 써요. 过世. 过世. 네, 이때도 이거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去世 더 많이 쓰는데요. 过世.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을 그냥 잠깐 소풍 온 거라고 치면 잘 지나가신 거죠. 잘 여기서의 시간을 잘 보내시고 지나가셨어. 타过世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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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네이버에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라오렌, 이 노인분이 过了. 이미 过 하시고 半个月了.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라오렌 过了. 노인분이 过了. 이미 떠나셨는데 半个月了. 그게 벌써 보름이 됐네 라고 쓸 때도 있더라고요. 过世 이렇게 쓸수 있고요. 去世, 시제는 똑같이 세계 할 때, 세상 할때 시제 쓰셔야 돼요. 老人过了半个月了.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노인이 사망한 지 보름이 다 되어 간다 라고 쓸 때. 好,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표현도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 过가 우리 예전에 이런 거잖아. 이것은 저의 과오입니다. 이것은 저의 잘못입니다를 뭔가 옛날 서생들은 이것은 저의 과오입니다 하잖아요. 그 과자로도 중국어에서 똑같이 써요. 그래서 개과천선에 할때그 과자가 과예요. 까이구어. 그러니까 구어가 자기의 과오입니다라는 뜻도 우리랑 중국이랑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개과천선이라는 표현은 중국엔 이렇게 쓰지는 않고요. 중국은 이렇게 써요. 까이구어 쯔신, 까이구어 쯔신 이렇게.
改过自新. 성어도 오늘 되게 많이 나왔어. 오늘 평양过海 나왔지. 改过自新. 개과천선이라는 표현도 나왔지. 이렇게. 개과천선, 改过自新. 그러니까 改过 뭐 친? 이렇게 하면 모르더라고요. 개과천선이라면 모르고 개과자신하다라고 얘기해요, 중국 사람들은. 근데 여기 되게 신기한 게 꾸어가 우리도 과어가 있다라고 썼었는데 얘네들도 꾸어를 뭔가 잘못 오점 같은 걸로 쓴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改过自新. 그래서 중국어 배울만 해요. 이 한자 가진 뜻이 캐보 역학조사를 해보면 우리랑 되게 닮아 있는 게 많거든요. 改过自新. 그래서 改过自新 이런 개과천선 이런 표현 쓰고요. 근데 이걸 제가 스토리 설명해 드리려고 봤는데 별로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넘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꾸어는 건너는 거잖아요. 근데 못 건너고 이렇게 있으면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못 가면 근데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꾸어는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고 막 꾸어 하다 보면은 안 건너고 못 가면 근데 그런데 가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뜻도 있지만 뭐뭐의 한자 그대로 불과해라는 뜻도 있어요. 그두개다 설명해 드릴게요. 못 건너면 부끄워. 내 여자친구 되게 예뻐. 근데 돈이 없어. 워던 니 벙여 한 피어량. 근데 부끄워. 메어 치엔. 워던 니 벙여 한 피어량. 부끄워. 근데 그건 좋은데 부끄워. 메어 치엔. 돈이 없어. 워던 니 벙여 메어 치엔. 부끄워 한 피어량. 내 여자친구는 돈은 없지만 부끄워. 근데 한 피어량. 이렇게 쓸수 있고요. 부끄워가 어떻게도 쓰이냐면 부끄어가 못 건너는 거잖아요. 슈어 말로는 부끄어니 널못 건너. 슈어 말로는 부끄어 건너지를 못해. 슈어 부끄어니. 이 표현이 네이버에는 안 나오지만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나는 워쥐에 뻔.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아, 슈어 부끄어니. 말 잘하는 애들 있어요. 슈어 부끄어니. 슈어 부끄어니. 아, 말로는 못 이겨. 말로는 너를 지나갈 수가 없어. 부끄어. 못 지나가. 너무 잘해서. 부끄어. 슈어 부끄어니. 네가 짱이야. 슈어 부끄어니. 그쵸? 파이터. 슈어 부끄어니.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슈어 부끄어니. 난 喜欢你. 这 怎么翻译呀?슈어 부끄어니. 그치만, 但是, 喜欢你. 슈어 부끄어니. 난 喜欢你. 这 什么意思啊? 슈어 부끄어니. 对, 중국人 常用的. 슈어 부끄어니. 为什么? 我觉得很笨呐. 나는 觉得很笨. 我觉得很笨. 谁嘴很灵？说不过你呀、但喜欢你。如果너 이빨 장난 아니다. 근데 너 나도 좋아해. 그치? 말로는 못 이기겠지만 난 네가 좋아.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쭉 보신 게 꾸어 뭐뭐 해 바꾸어 보셨고요. 건너다 할 때도 꾸어를 쓰고 못 건너면 부꾸어 못 건너니까 부꾸어 근데 쓰는 걸 그때도 쓸수 있고요. 말로는 못 이겨 할때 이렇게 쓸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짤은 못 구했는데요. 요거는 여기 중급자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라는 그 영화에 보면 커진텅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되게 너가 좋다. 그 진년이한테 널 좋아하는데, 我的世界 不过是你的心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저는 그 대사 되게 좋아해요. 我的世界 只不过是你的心. 난이 표현 되게 좋아해. 我的世界 不过是我的你的心. 이게 가진동이 진년이한테 이렇게 그 독백하는 장면인데 말은 못하고 我的世界 不过是你的心. 그러니까 가진텅이 막 자기 미래를 얘기하면서 자는 세상을 품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내 세상은 我的世界 不过是你的心 이런 표현이에요. 내온 세계는 너의 마음에 불과해. 네 마음을 얻는 거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그때 순수할 때니까. 전화받는 거 말고 해변가에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변가에 앉아서 미래를 얘기하는 모습 할때 커진텅이 자기 미래를 얘기하면서 나는 이 세상을 품을 거야.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 될 거야. 근데 내 세상은 얘 마음밖에 안 돼. 얘기할 때 그걸 지나지 않아. 이런 얘기할 때 되게 예쁜 대사가 있었어요.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이제 다 보셨고요. 내가 오늘 잘했는지는 요거 작문 쭉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1시까지 작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냈습니까? 잘못 지냈어요. 내일이 월요일인걸요. 당신 방송은 700일이 지났더군요. 당신도 한물 갔네요. 저도 이 방송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의적인 문장 만드시면서 종료할게요. 넘버링을 하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기가 훨씬 편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今天过得好吗?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今天过得好吗? 今天过得好吗? 좋습니다. 1번. 정답 안 써들어도 다 알죠?
나 복사 붙이기만 해줄게. 찐팅 꾸어도 하오 마. 찐팅 꾸어도 쯔무양. 어때요? 라고 했으니까 이게 더 좋겠다. 차라리 님이 쓴게더 좋겠다. 어때요? 라고 물었으니까. 찐팅 꾸어도 쯔무양. 좋습니다. 찐팅 꾸어도 쯔무양. 하오 마도 괜찮아요? 찐팅 꾸어도 하오 마. 찐팅 꾸어도. 그냥 그래요. 찐팅 꾸어도 不好. 왜 什么? 是因为明天是星期一嘛. 今天过得好吗？좋습니다。过得还好，过得还好。못지냈다니까？过得不好，对，过得不好。因为明天就是星期一，烦死了。좋아요。내일이월요일이잖아요。이런거쓸때여기다가星期一하고뭔가뭐뭐잖아요라고하고싶으면마이렇게쓰면돼요。상대방의동의를구할때아내일요일이잖아마。내 일요일이잖아 마. 아, 내일 월요일이잖아 마. 이렇게 쓸 때, 이 마자를 붙이면, 뭐뭐잖아요. 라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수 있어요. 일요일이잖아요. 因为明天就是星期一嘛.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明天就是 Monday 嘛. 很好,很好. 过得不好,因为明天就是星期一嘛. 对, 完美. 然后下面呢? 당신 방송 700일이 지났더군요. 니더 즈보? 过七百天哦，对，이때도过지났다，你的直播过七百天，지났더군요，앞에听说써도되고，你的直播过，지난정도가七百天，조금어색해요，你的直播已经过七百天了，对，也好，你的直播，당신의생방이已经过七百天了，对对，이렇게쓰실수있고요，당신도함을가셨네요，明天就是星期一。没有答案，답이없어。내일이노답이야。你的直播已经过七百天啦，很好。你的直播过七百天了，已经过七百天了。당신이함을가셨네요。4번，已经함을갔어。역사의뒷길로사라졌어。你也过气了，对，记性很好啊，记性啊。过时를촌시했다는거고요。함을갔다라는표현은인기가끝났다。그래서过치가맞아요。차라리님이쓴거는날짜기한이만료됐다는거고요。네더즈보이징이건지금지나갔고니에꾸어치러이분잘하신다。꾸어치러很好。부가아까없었던것같은데잘따라하네。눈치가좋아。니에꾸어치러。然后저도이방송본적이있어요。그럼칸뒤에동태조사로지어가지고니에꾸어치러。예好예好꾸어치러。반대말은走红。你也过气了，对，第五题，大家请照一下第五题。你的直播已经过七百天了，我也看过陪的直播，对，我也看过，나도본적있어요。这直播이방송이니까这个맞겠죠？我也저도看过본적있어요。这直播我也看过这直播了，我也看过这直播。여기는있어도되고없어도되고，我也看过这直播，对，很好。마지막, 그런데는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늘 이렇게 정해진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의 문장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딱 끝내지 말고, 본 적이 있는데, 근데 평가를 하라는 거죠. 이제 700이 됐는데 개선해야 될 점이 있거나, 내가 뭔가, 내가 깔고 自신 할수 있는 거. 깔고, 아, 루크님 안녕하세요. 깔고 自신 할수 있게, 不过만 쓰면 안 되고, 不过, 이 방송 본적 있는데요. 不过, 근데요. 어떤 부분이 별로예요. 이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장문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여러분들은 시키는 것만 해요.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좀 새로운 걸 해보세요. 자기에게 변화할 수 있는, 중국어가 늘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자기에게. 저도 이 방송 본적 있는데요. 근데요. BJ가 별로예요. 이렇게. 시키는 거라도 잘해야죠.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다 잘하셨으니까, 이제 더 본인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그런데, 不过, 모든 문장에 꾸어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실도 되지만, 不过.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중국어로, 不过, 太贵了, 너무 비싸요. 근데, 이 방송 비싸요. 응? 공짠데, 우리 방송은? 不过, 太美. 잘한다. 不能 集中. 잘한다. 우리 대우 잘한다. 쓰담쓰담. 不过, 这直播越来越精彩。다들 嘴好甜呐，多会说话呢。我们已经知道你的热情啊，这有你真好。这短的时间写了这么多，好厉害呀、啊！不过，希望很想去下次的聚会啊，真的。
5월, 원래 5월 28일 날 정모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개인 일정이 그날 있어가지고, 5월 28일 날은 좀 힘들 것 같아. 보고, 요, 또, 가. 이런 거 좋아! 오, 보고, 가. 가, 쓰워라. 근데 버퍼 쩔어. 근데 버퍼 쩔어. 보고, 타이, 가. 이때 헌보단 타이 좋겠다. 어, 잘하신다. 타이, 가. 아니, 이런 단어 어떻게 알지? 타이, 가. 보고, 매니저. 메이저 공즈. 아, 对, 매니저 메이저 공즈. 근데 매니저가 월급이 없네요. 맞아요. 学 한语 很难. 不过这直播很有意思. 좋습니다. 이런 학습 잘하신다. 不过 베이지의 完美无缺. 完美无缺. 十全十美吗? 没有这样的人啊. 好,今天我们讲到这里吧，大家都辛苦了，不到11点就结束了诶，托大家的福，大家都很努力。就早点结束了，辛苦了。발음 중국 사람 아니에요. 맨날 유튜브에 발음 구리다는 글 하루에 10개씩 달려요. 我 可以。有时候太卡了，对。不过，陪的脾气越来越不好了，我很遗憾啊。我没有什么脾气的，我是比较温柔的。哎，써써요